자, OMTS입니다. OMTS 상태에서부터 열어볼게요. 뭐 정말 단촐하네요. 아, 여기 있었네요, 이게. 네. 네. 이게 약간 살짝 쿠션감이 있는 이런 주머니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쁘게 네, 생겼죠? OM2S가 스위치예요, 스위치. 이게 없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정말 이게 엄청 가늘고 되게 선이 유려해가지고 정말 곤봉. 네, 예쁜 느낌의 곤봉. 요술봉, 요술봉. 이렇게 네, OM2X입니다.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스. 아, 좋은데요? 이렇게 했어, 이렇게. 저기 요술봉 해줘도 네, 은총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처음 보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오딕스라는 마이크로폰 전문 회사인데요. 헤드폰 그리고 각종 보컬 악기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면은 좀 곤봉같이 되게 유려하게 매끈하게 생겼네요, 여기가. 그죠? 이렇게 좀똑 떨어지는 느낌. 여성스럽죠, 네, 생긴 게. 뭔가 약간 라인이 되게 유려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막 이렇게 요술 휘두르고 싶어, 이렇게. 네, 우리 58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없죠. 얘는 괜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쁜. 우리 옛날에 곤봉 체조 하던 거 맞아요, 기억나나? 맞아요. 네, 그 느낌.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는 브랜드인데 오딕스가 저희가 뭐 브랜드 설명 재밌는 게 있으면 좀 드리려고 그 전에 미리 찾아보잖아요. 없어요? 정보가 없어. 그냥 84년도에 설립됐대요. 그리고 오리건 윌슨메달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뭐 연구, 제작, 만들고 검수까지 다 한다. 그냥 뭐그 정도 이야기가 그냥 있고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뭐 딱히 홍보에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는 회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오딕스의 저희가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여기가 오딕스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뭐 여기 프로덕트, 뭐 웨어 투 바이, 뭐 뉴스 앤 아티스트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프로덕트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가 뜨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다이나믹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다이나믹에 오늘 저희가 할게 이제 OM2 OM2 여기 있네요. 가장 입문용 되게 저렴한 모델로 보이는데 오늘 저희가 할 모델은 정확하게는 OM2S입니다. OM2S가 뭐냐? 우리 그 저기도 스위치. 네, 58 같은 경우에도 스위치 있는 모델, 없는 모델이 따로 나와 있잖아. 여기도 스위치가 있는 거 S 스위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퍼 카디오이드 네, 다이나믹 보컬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위더터 단물 사이트에서는 판매가 119달러 나와 있네요. 자, 다시 원래 사이트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은 119달러면 얼추 한뭐한 13만 원 정도 출시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사이트 상에는 없어서 정확하게 얼마에 출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 OM11이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80달러. 그래봐야 30만 원. 이게 여기가 비싸지가 않아요, 마이크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여기도 입문용 많이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컨덴서 보컬 마이크가 보면 우리 그뭐 일사 같은 디자인들을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뭐 있는 게뭐 요런 거, 이것도 한 2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이 마이크들이 다이나믹 형태로 생긴 컨덴서 마이크들이 더 비쌉니다. 네, 뭔가 한 약간 70만 원 돈. 느낌이 그 레코딩이나 보다 라이브와 라이브, 네, 맞아요. 뭐좀 아니면은 라이브나 악기, 방송 네, 송출 뭐 맞아요. 이쪽으로 좀 많이 그 악기도 꽂히는 뭐것 같아요. 드럼이라든가 아니면 보면은 여기 다이나믹 인스트루먼트가 따로 있잖아요. 보통 다이나믹에서 보컬의 인스트루먼트를 따로 나눠가지고 카테고리 구분해 놓는 브랜드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저희가 다음 시간에 i5 올 퍼포즈 프로페셔널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죠.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폰. 그래서 이렇게 아예 악기 항목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 브랜드다라는 게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드럼 마이크 보면은,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드럼 마이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뭐 팩이랑 세트로 따로 묶어서 파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을 여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드폰 항목이 따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만큼. 가격은 어느 정도에 출시가 되어 있을지, 좀 비싸 보이는 녀석으로 한번 제일 좋은 거. 찍어보겠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친구 다이나믹 보컬 마이크로폰에 OMS 들어가서 네. 세부 스펙 한번 볼게요. 자, 스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스펙 들어가 보면은 다이나믹 하이퍼 카디오이드 되어 있죠. 하이퍼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이 카디오이드 신방형보다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생겼어요, 하이퍼 카디오이드는. 자, 여러분, 여기 폴라 패턴이 하이퍼 카디오이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50에서 16,000까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 카디오이드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찾아놨어요. 자, 일반적인 카디오이드가 심방형 이렇게 네? 생긴 애들 그냥 이렇게 꼬랑지가 안 달려 있고 자 이렇게 생긴 애들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피규어 8이라는 팔자 네. 형태죠. 여기 나와 있는 애는 What is hypocardial microphon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이렇게 심방 남고 뒤에 꼬랑지까지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여기 이제 하이퍼카디오이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우기 어려우시면 버섯 모양 생각하세요. 네. 네. 하이퍼카디오이드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가격대도 딱 그렇고 58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58이랑 또 테스형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테스형. 과연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테스형. 네. 자, 58로 받은 테스형. 여러분 빨리 서랍 여시고요. 58 꺼내보세요. 꺼내보세요. 갑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자 EQ 없이 리버브만 들어간 버전이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 OM2S 들어보겠습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와 이거 뭐 사실 괜찮겠는데? 네. 뭐 이거는 아예 드라이로 간 다음에 드라이에서 나 안 보고 들어봐야겠다. 네, 드라이에서 기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할게요. 로우가 좀 더 나네요. 지금 더 바뀐 거는 로우가 그만큼 없고 로우가 좀 있던 게 뭐였어요? 네? 로우가 좀 제가 그게 58입니다. 58이요? 네, 로우가 있는 게 58이고 조금 더 까랑까랑한 느낌이 살아있는 게 OMS2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둘 다 그냥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취향의 차이라는 느낌이 솔직히 들고요. 말해서 하이의 영역대에서 뭐가 더 시원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딱히 잘 몰라겠는 네. 것 같고 58이 조금 더 이제 미들로우가 좀 풍성한 느낌이 좀 있고요. OMS2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명료한 미들 하이대역이 조금 살아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보컬 비교 한번 다이렉트로 해볼게요. 58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테스형 이 앞에 테스형 다이렉트랑 비교해 볼게요. 네. OMS2 아 테스형 아 그렇군요. 이제 가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솔직히 보컬은 왜 이래 냉정하게 말해서 이거 듣고 아 이게 오빠가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힘들어요. 같아요. 힘들어요. 기타처럼 이제 그 EQ의 레인지가 넓은 자글자글한 배음들이 많이 들리고 거기다 퍼커시브한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으면은 구분이 좀 되는데 뭐 이거 두 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컬만 들어서는 진짜 아 뭐가 이렇게 특징을 잡아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괜찮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드라이 사운드로 하나씩 왔다 갔다 해볼게요. 아예 통째로 58부터 갑니다. 아 테스형 OMS2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그러니까 로우가 좀 더 열리네요. 로우가 소크라테스형 하이는 솔직히 모르겠네. 사랑은 또 왜 이래 OMS2가 OM2S가 하이가 좋네요. 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까랑까랑한 게 우리가 뭐 기분 좋은 막 그 컨덴서에 막 저기 막 초고역대가 들리는 건 아닌데 그 미들 약간 하이 쪽 미들 하이 쪽에 조금 이렇게 부스팅돼 있는 사운드가 있긴 있습니다. 좀 더 이게 깔깔하게 들리는 효과를 제공해주고 있죠. 자 이번에는 드라이 사운드로 나레이션 비교해 볼게요. 58입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죠. 아우, 오팔은 뭐 풍성하죠, 사운드. 자, 그 다음에 또 드라이소스 OM2S 들어오겠습니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조금 가벼운 느낌이죠. 그렇죠. 자, 공간계 무쳐 들어오겠습니다. 이번에는 OM2S부터.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자, 이번에는 오팔입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야 이거 뭐 OM2S가 괜찮긴 괜찮은데 뭐 압도적으로 막 와 이거 대박이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이 가격대에 그냥 뭐 적당한 퀄리티의 뭐 이런, 다이나믹이다 이런 저, 게 있다. 아. 저는 솔직히 그 OM2S가 까랑하게 들리는 이유가 뭐 약간 부스팅도 돼 있겠지만 그 우리가 이퀸을 할 때 로우를 깎으면 하이가 시원하게 좀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좀 깎여 있어서 좀 그렇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오히려 58보다는 약간 좀 좁게 느껴지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하이고 여기가 로우면은 58이랑 OM이랑 여기가 차이가 한 요 정도 나는 거면 그 로우는 58이 여기면 이제 OM 한 요 정도 많이 조금 많이 좀 수급된 느낌이 있어서 뭐 애초에 좀 라이트한 마이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이걸로 오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비슷하네요. 우리 맞아요. 뭐 우리 서랍 안에 그 우리의 친구를 대체할 만한 퀄리티는 아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대체는 못한다. 대체할 만한 애들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요. 사실 한두 개 있어봐야. 맞아요. 근데 요거는 OM2S는 뭐 괜찮긴 한데 그냥 가격대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 퀄리티를 내주고 그거 이상의 뭔가 야 이건 대박이네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디자인이 이쁘다. 이쁘다. 그 디자인이 이쁘다. 맞아요. 아, 좀 여성스럽고 예쁜 거 예쁜 거. 네. 예쁜 거 사고 싶으신 분들은 뭐 요거 사시고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뭐 그런 그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괜찮아요. 충분히 네, 여러분도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다가 i5까지 추가합니다. i5는 사실은 그 악기 전용 그거 인스트루먼트 전용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뭐 보컬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모니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타 사운드 세 개를 짝짝짝 들어보고 그리고 i5는 다이렉트로 또 214고 컨덴서 사운드하고도 한번 또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악기 전용이기 때문에 이 어쿠스틱의 그 하이 쪽 질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우리가 오늘 처음 알게 된 브랜드 오딕스의 네, i5 악기 전용 다이나믹으로 또 요 테스 시리즈를 쭉 이어갈 거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의 테스 오브작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 시간 마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 해 주시겠습니다. 여성스러운 OM2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